정책 대리인 반박하시겠습니까? 아, 예. 반박할 증거는 충분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 예. 제가 얼마 전부터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겨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약을 복용해도 되겠습니까? 아,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존경하는 재판자. 카드를 주는 딜러를 테이블에서 빼버리는 거죠. 딜러요? 재판에서 딜러라 함은? 응? 응. 괜찮습니까? 네. 다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안 먹히면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빨리 일어나야죠. 괜찮은 거예요? 예. 한번 이러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별로 나세요. 자료 제출이 안 된 관계로 구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 딜러를 빼도 판이 돌아간다면요. 도박장 전체를 블랙아웃 시키죠. 어머, 갑자기 정전이 되고 이러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속기록 없이는 별로 날 수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핵심만 기록하면 됩니다. 별짓을 다해도 도박을 계속한다고 하면요? 그럴 땐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손님들을 다 내쫓죠.